저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좌절하고 뭐 그렇습니다. 남들이 보기에는 좀 뭐 밝은 성격에 굉장히 유쾌하고 사교성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. 가식이죠. 뭐 짜증 잘 내고 뭐 남들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. 특히 도전을 잘 못하고 잘 포기하고 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이 후회하고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무튼 별로예요. 그런 부분들이. 근데 이번에 두 번 정도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의 얘기를 들었어요.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. 어떻게든 드라마틱하게 한번 풀어볼 건데 오늘은 그냥 이제 앞으로 저를 숨기지 않고 가식 없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주식을 처음 해봤어요.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주변에 어떤 아는 형이, 친한 형이 그걸로 돈을 잘 벌어가지고 저도 그냥 따라해보고 싶었어요. 요행을 바랬던 거죠. 저는 운이 참 없어요. 운이 없는, 여태까지 뭐 해서 뭐 당첨되거나 뭐 하거나 뭐 막 그렇게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때는 현장직이었어가지고 일하는 거를 다 수당으로 받을 때여가지고 제가 또 그런 면에서는 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아침 8시부터 일을 해서 밤 11시까지 거의 뭐 맨날 그렇게 일할 때였어요. 힘들었죠. 그때 그렇게 해서 모은 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을 뭐 특정 주식에 넣었어요. 그 아는 형 말만 듣고 뭐 제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죠. 근데 그 3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. 뭐 굉장히 힘든 경우인데 상장 폐지를 당했어요. 상폐당했다고 하죠. 몇 달간은 제가 뭐 이렇게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이런 게 재테크구나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내가 너무 멍청하게 살았구나 이랬는데 뭐 좀 차라리 멍청했던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무식하게 요행을 바랬던 거죠. 근데 그때 그 아는 형하고 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. 형을 원망하지 않겠다. 그리고 나는 이 돈이 없어도 된다.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그랬어요. 왜냐면 저는 얼마든지 돈을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엔 젊었고 뭐라 그럴까 기대도 많았지만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괜찮아 라는 다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작을 했어요.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서 사실 섣불리 하지를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괜찮아 이거 없어도 돼. 내가 다시 서른 몇 살까지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모아서 그때 결혼을 하면 전세금은 있을 수 있겠지? 뭐 그렇게 나름 치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막 계산을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진짜로 돈이 없어져 버렸죠. 그러고선 회사를 그냥 다녔어요. 계속 돈은 벌어야 되니까. 근데 그때 친하다고 해야 되나? 같이 오래 다녔던 여직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땡땡씨 참 신기해요. 예, 뭐가요?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3천만 원 번 거를 넣고 다 없어졌는데 왜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다닐 수 있어요? 나 같으면은 와 미쳐버릴 것 같은데?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때 스스로가 좀 나 좀 멋있나?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. 아, 나처럼 짜증 잘 내고 막 좌절 잘하는 놈이 왜 괜찮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리 안 돼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약속을 했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지만 이게 미리 기대를 하지 않고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데 기대는 했지만 요행은 바랬지만 어쨌건 안 될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꼭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컨트롤이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그 이후에 뭐 오히려 지금 십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조금은 이상했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무렇지 않았다는 뜻이에요.
얼마 전에도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약 2년 동안 진짜 모든 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이걸 쪼개서 유튜브를 했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생각할 만큼 꾸준히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의 성과를 얻었죠.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6만 명 구독자 6만 명 뭐 사실 너무 자랑스러워요. 제 스스로가 이런 성취감을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. 근데 뭐 그래요.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. 뭐 유튜브 정책이 굉장히 사람을 난해하게 만들죠. 근데 뭐 반박할 수는 없어요. 뭐 걸리면 걸리는 거니까. 어쨌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, 뭐 중복된 컨텐츠, 뭐 비슷한 영상이다,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수익 창출 정지가 당했어요. 저는 사실 유튜브 하는 게 회사를 간둘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도 사실 제 회사 생활에 영향이 있을까봐 가정도 있고 아기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해가지고 회사 뭐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최소한 유튜브가 안정적으로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돼서 가정이 돌아갈 수 있을 때쯤에 회사를 퇴사할 목적으로 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청천벽력처럼 한 달 전쯤에 수익 창출 정지가 나왔어요.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영상을 정리했어요. 한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올린 게 한 150개 정도 영상에서 절반 정도 지운 것 같아요. 7, 80개.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. 영상 하나 만들 때 한 그래도 보통 10시간 정도씩은 투자했던 것 같은데. 그리고 어떤 영상들은 되게 짧아도 제가 그 약간 동기부여되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찾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. 뭐 아무튼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하고요. 그래서 7, 80개를 지우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거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신청을 했죠.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. 근데 한 3, 4일 있다가 메일이 딱 오더라고요. 메일 제목만 딱 보였어요. 뭐 수익 창출 신고가 돼지? 뭐 여기까지만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. 돼지 안 왔습니다겠죠. 되겠습니다겠습니까? 그래서 아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. 아 좀 미칠 것 같았어요 솔직히. 와 나 이거 돼야 되는데 나 이거 진짜 돼야지 내가 영상도 올릴 수 있고 뭐도 하고 사실 뭐 스타일이란 게 한 번에 바꾸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지금 좀 모르겠거든요. 아무튼 그랬어요. 그랬는데 그걸 보고 잠깐 멍하게 한 5분 정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애한테 집중을 못하고 제가 막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아기랑 같이 놀아주고 막 하면서 좀 마음을 다듬었어요.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저한테는 굉장히 진짜 큰일이었거든요. 그 순간이. 근데 와이프가 설거지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왜 짜증 안 내? 나 같으면 짜증나서 막 진짜 뭐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알았어요. 저는 영상 70개를 지우 7, 80개를 지우면서 더 지워야 된다는 걸.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만 지우고 다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그랬어요. 되길 바랬지만 안 될 걸 알고 있었어요. 안 될 걸 알고 있었다는 건 미리 안 됐을 경우에 실망도 작을 거라는 뜻이잖아요. 그랬었나 봐요. 안 될 걸 알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머릿속에 대충 플랜은 세워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짜증이 좀 덜 났던 거죠.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뭔가를 노력하고 도전하고 막 꾸준히 우리 진짜 어쩔 때는 미친 듯이 살 때 있잖아요. 그때 미리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은 더 뭐 좋다고 할 순 없지만 항상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본인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 충격을 미리 좀 나눠 갖는 것 같아요.
하루하루 뭐 공부하는 사람들, 일하는 사람들, 아니면 어떤 거에 도전하는 사람들, 운동하는 사람들, 수많은 사람들이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하죠. 물론 그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.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,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씩, 세상에 100%는 없으니까 제가 그건 확신해요. 이 세상에 100% 만프로 장담 영원히 뭐 이런 거는 없어요. 없어요. 그 작은 퍼센테이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조금 덜 아플 수도 있다.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.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제가 살면서 소름 돋을 만큼 딱 정확히 가장 큰 일을 겪었을 때 두 번 들었던 얘기예요. 땡땡 씨는 왜 아무렇지 않아 해요? 가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. 오빠는 왜 오늘 그렇게 별로 짜증을 안 내? 이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으면서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늘도 하나 깨달았네요. 미리 안 될 거를 조금은 준비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놓는다면 실망의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인기가 많이 없어지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제가 느끼고 깨닫고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말로 풀어가는,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채널로 점점 만들려고 합니다. 원래 목표가 그거였고요. 그리고 나중에 진짜 회사를 간두게 된다면 그때는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채널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말 이 영상,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말을 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하지마, 힘들어. 아.